고대로요? 고대로. 오늘 80만 교대와 함께 열어낸 평화의 시대를 맞아 우리는 처음으로 같은 자리에서 14선을 기념하면서 하나가 될 미래를 함께 꿈꾸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많은 어려움에도 14선의 정신을 지키고 이어주신 남과북의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14선 발표 전한 것을 민족 공동의 기념으로 승리 맞이하는 이 우익은 발언이며 나는 국가랑 해외의 온 대회가 민족의 화해의 바람과 통과 보내어 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역사적인 광우병 선언과 9월 중요한 공동선언 이행에 한마음 한뜻으로 신청에 뚫고 나서는 것을 다시금 열렬히 호소합니다. 그분께서는 국회 손잡고 민족의 운동과 동을 통일 대사에 대한 대화를 나누시고 14선언을 채택하셨습니다. 6.15 공동선언 실천 강령으로서 14선언을 채택하였던 것입니다. 이 14선언은 조국 통일 성업이 성취되는 그 날까지 자기의 생명력을 가지고 있게 될 것이라는 이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대통령으로서 이 금달의 선을 넘어갑니다. 제가 다녀오면 또 더 많은 사람들이 다녀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마침내 이 금달의 선도 점차 지워질 것입니다. 장벽은 무너질 것입니다. 저의 이번 걸음이 금달의 벽을 허물고 민족의 고통을 해소하고 그동안에 당해왔던 우리 민족의 그 많은 고통들을 이제 넘어서서 평화와 번영의 길로 가는 그런 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